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날 돼 있죠? 크레이그는 데디아의 꿈을 꾸었습니다. 데디아의 꿈을 꾸었어요. 첫날. 그죠? 첫날, 꿈속에서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9일간 보낸다고 했었던가요? 꿈속에서? 첫날. 그거는 신처럼, 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거주자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 그 땅에, 그 땅에 거주자를 만났습니다.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니까, 이게 부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어이고, 제가 볼까요? A이고, 그리고 주어이고, 동사, 보충어로서 명사구 같습니다. 명사구. 이게 보충어예요. 그런데 이 보충어 형태를 다시 보시면은 이게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그 지역의 거주자. 그죠? 그리고 뒤에 후 이하의 절 있잖아요. 후 이하. Who looked as if he might be a god라고 하는. 요거는 형용사절인데 얘가 수식하는 명사는 얘가 아니라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사구 내에서 그죠? 명사구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문장의 요소가 두 개가 와 있어요. 하나는 전치사구, 다른 하나는 형용사절.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도 상당히 특이하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절도 보시면은 형용사절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who가 주어와 접속사를 겸하고 있고 동사이죠. 그죠? 동사이고 다음에 as if he might be a god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사절이죠. 부사절. 신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 as if he might be a god. 여러분들이 영작 할 때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장을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Who looked as if he might be a god? 절이에요. 절, if 절이고 엄격히 따진다라면 전치사 더하기 절. 그래서 전치사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구에서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다. 그럼 이건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죠. 그죠? 이렇게 문법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as if를 하나의 그로 봐서 이걸 하나의 접속어로 봐서 전체를 부사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looked 다음에 as if 다음에 절이 오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잘 봐두시면은 다음에 영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작할 때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비록 크레이그가 could not be sure.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신처럼 보이는 그러한 거주자를 첫날 만났습니다. 그 거주자는 확실히 크레이그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로부터, 이 말로부터 크레이그는 그가 신의 어떤 한 신이죠. 어느 한 신의 현신이라는 것을 he was in the presence of a god. 그죠? 현신이라보다는 어떤 신의 현신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난 사람이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he가 주어이고 다음에 동사죠. 동사이고 in 이하가 전치사구로서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동사이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맞죠? 그 전치사구에서 보면 in이 전치사구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이 명사구잖아요. 그렇죠? 명사, 관사,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렇게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치사 in은 그죠?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He was in the presence of a god. He was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보면 he was 어떻게 되나요? He was in the region. 그는 거기에 있었다. 그 지역에 있었다. 그죠? He was 혹은 at the library. Library. 그는 도서관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로서 보통 장소를 의미하게 돼요.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은. 그죠?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는 장소를 의미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하나의 의미 he was there 혹은 he was here 이런 식으로 이게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 따라서 전치사구가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장소의 뭐예요? 장소는 장소인데 추상적인 장소입니다. 그죠? 신의 현신 안에 있었다. He was in the presence of God. 이건 한국으로는 정말 표현할 수 한국어의 어떤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형식의 사고방식이 없어요. 한국어는 이런 형식의 사고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영어식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것 역시도 영어식 사고의 어떤 전형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들을 자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신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크레그가 확신할 수 있었겠는지 그러한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신과 네 명이 있어요. 이 네 살 한번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God, God고 demons고 다음에 mortal은 둘이죠. 둘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night가 되고 두 번째는 neighbor입니다. neighbors.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항상 진실만을 얘기를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항상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고 이 둘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어떤 표현을 했을 때 God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떤 표현은 이런 또 데몬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거고 어떤 표현은 가드와 데몬이 할 수 있고 나이트와 네이브는 할 수 없고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와 데모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은 거짓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드와 나이트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말을 하는 수 있는 두 명 중에서 가드만이 이렇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참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건 간단하죠. I am a God. 나는 신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이트나 I am God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이 친구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죠? 이 친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나이트는 I am God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하고 신은 I am God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니까 바른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데몬도 I'm God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네이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트만 빼고 셋 다 요 말을 할 수가 있고 요런 문장은
가드와 나이트가 할 수가 있고, 그죠? 가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죠? 가드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데몬이나 나이보다 할 수 없는 말. 그게 I'm not a knight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경우 만약에 이 말을 데몬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말이 되죠. 따라서 데몬을 참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도 이 말 하게 되면 참말이 되어서 할 수가 없죠. 나이터는 자기가 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어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세트 할 수 없고 가드만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